뭐 있지? 어. 잘못 나왔다. 거기 그 고쳐라. 밑에 그 feel 그 플러스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야, 형용사. 밑에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고치라고. 어디 있어요? 그 위에 건 아니죠, 선생님. 왜? 뭐? 뭐? 부사 두 개가 있어요. 쓸 때 주셨잖아요. 뭐라고? 이 부사가 와닿는 소리. 주어가 아니고 간접 부사가 있어요. 아, 그런 건 필요 없고요. 아, 애들아, 거기 feel하고 부사로 적힌 거 있잖아. 네. 아,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.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네. 그게 아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. 알았어? 어. 네. 자, 이렇게 나왔잖아. 그죠? 이거 자 이거 몇 형식이야? 4형식 뭐라? 3형식 4형식 5형식 야 이씨 이게 여기서 끊겼잖아. 딱 이거 두 개로 끝나잖아. 2형식이지 거기 봐봐. 거기 안 나왔어? 거기 뭐 흔히 feel, look, sound, taste, smell 등의 감각 동사는 이게 중요한 거야. 거기다가 뭐 형광펜으로 체크하든 밑줄을 주든 feel, look, sound 이런 거 있죠. 이게 감각 동사야. 감각 동사는 몇 형식? 2형식이야. 내가 지금 너들 지금 형식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. 알았어? 이게 뭐라고? 감각 동사. 자, 그러면 그 감각 동사는 뭐다? 해석이 어떻게 돼? 뭐뭐처럼이라고 되는 거야. 적어 거기다가. 그래서 여기서 feel이 느끼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느껴지다. 그 다음에 look이 뭐야? 뭐뭐처럼 보이다. sound가 뭐야? 뭐뭐처럼 들리다. taste 뭐뭐처럼 어떤 맛이 나다. smell 뭐뭐 같은 냄새가 난다. smell 여기? 그래서 얘가 감각동사고 감각동사는 몇 형식? 2형식. 그래서 얘가 2형식이라는 거. 알겠지? 네. 그럼 2형식이니까 얘가 무슨 자리? 보호자리. 보호자리에는 뭐뭐? 그렇지. 보호자리에는 명사, 형용사를 쓰고 뭐 쓰면 안 된다?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이 자리에 ly 쓰면은 안 된다. 여기는 위에 거에는 부사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? 위에 이거. 어디? 어디? 근데 위에는 어디? 여기. 아 위에 그거? 아 그걸 이제 거기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.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. 알겠어? 아, 나고 있잖아. 그러면, 그러니까 이 관계를 봐, 관계를. 보호 입장에서, 너 입장에서 뭐야? 얘가 지금 보호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. 네가 unheard라는 것을 뭐 했다? 느낀 거야. 알겠습니까? 얘가 이렇게. 얘가 얘를 보충하고 있죠. 오케이? 자, 뭐. 그래. 자, 그러면 얘가 이제 2형식이고, 자, 요거 잠깐 볼게요. 요거. 이 문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. 네. 알았지? 어디까지?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. 자, 이거 be named 이렇게 나왔지. 네. 이거 몇 형식이 수동태가 된 거야? 뭐? 3형식 아, 이거요? 자, 힌트 잘 봐. 이 name이라는 동사 있죠? name이 동사로 쓰일 때 4형식? 3형식? 이름을
자, 오, 오스예. 오형식. 자, 오를 오씨로 이름 짓다. 목적격 보. 알겠어? 네임은 오형식 동사. 적어 거기다가 적어주세요. 그러면 잘 봐. 이 오형식 동사 얘가 지금 수동태가 만약에 된다 치자. 그지? 야를 수동태로 만들어봐. 뭐 주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다 치면 수동태 어떻게 한다 그랬지? 아니 아니 맨 처음에 뭘 옮기라고 그랬잖아. 목적어를 주어자로 옮기고. 자 그럼 얘 없어졌지?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한다고? BPP Be named 쓰고 얘는 맨 뒤 보니까 빼고 뭐가 나오는 거야? 뭐가 남는 거다? OC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. 그럼 무슨 말이야? Be named가 되면 뒤가 무슨 자리다? OC 자리라는 거야. 근데 named가 무슨 뭐 OC예요? 네임이 사형식이, 사형식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이렇게 해야 돼. 네임이 그렇게 될까? 누구에게 뭔가를. 약간 헷갈릴 수 있어. 그지? 근데 뭐냐? 얘는 O를 OC로 이름 짓다. 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얘가 무슨 자리다? OC 자리다. 어디까지 OC예요? 원부터 끝까지다. 그러면 S가. 뭐? S가 어딨냐고? S 맨 뒤로 보면 되지. 아 이거? 이거 해가지고 바이 플러스 생애자? 네. 이거 말하는 거지? 이거 어디 갔냐고? 네. 생략될 수 있어. 알겠어? 오케이? 네.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쉬었다 하자. 네. 그런 얘기 안 한다고. 박수 치지 말고. 잠깐만. 자.